네, 특징적인 상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조 차장님. 네, 최근에 어쨌든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관련해서 사실 리튬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지금 올 한 해, 특히 이제 하반기에 가장 뜨거운 그런 업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트를 끊었던 게 금양을 시작으로 인해서 미래 나노텍,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WI 등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특히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달에 여기서 어쨌든 이 특징주를 한번 가지고 왔었던 종목인데, 그때 목표가를 19,000원 잡았는데 벌써 그 이상 넘어가서 22,000원, 23,000원까지 가는 상황이고요. W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많이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로 어쨌든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한 와중에도 좀 강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쨌든 조금 이런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 한 리포트에서 리튬 가격이 4년 내에 현재 가격의 6분의 1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리튬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리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수준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더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탑픽으로는 미래나노텍이랑 하이드로리튬, WI 등 이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순매수,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기셔서 포트에 좀 담아가신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튬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탑픽으로 미래 나노텍, WI 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네. 관련주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수소 트램주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아마 앞으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 수혜가 되는 섹터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나타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봇 관련 같은 경우에도 이 네옴시티 관련 테마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로봇 테마 같은 경우도 앞으로 네옴시티 테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소 트램이 또 네옴시티 어떤 새로운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빈살만 말씀하셨듯이 빈살만이 새벽에 극비리에 비밀리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송도 호텔에 현재 묵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그 4대 그룹 총수들이 어쨌든 빈살만을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당연히 만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과도 어떤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수소 트램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현대차라든지 현대 로템 사장들이 이제 현대차 의전 명단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수소 트램 관련돼서도 어떤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네옴시티의 더 라인이라는 이 170km짜리 긴 도시에 어쨌든 운송 수단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트램이 됐던 열차가 됐던 여기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엔진 동력이 수소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트램 관련된 종목도 그러니까 즉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한번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트램과 같은 친환경 이동 수단이었던 공급 방안 이런 부분이 이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얼마만큼 또 현대차가 또 이제 가능성을 따내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수소 트럭이라든지 버스 같은 상용차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 의왕 연구소에서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을 하는 수소 전기 트램의 어떤 양산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와 만약에 수소 트램이 만약 진짜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1차적으로는 현대차 그리고 로템이 먼저 주가가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현재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현재 3%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대트램이 어떤 대장 역할을 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GMB 코리아라든지 화승 RNA 그리고 DK의학 같은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봐지는데 현재 GMB 코리아 같은 경우는 7% 정도 강세고요. 그리고 현재 화승 RNA 같은 경우는 12% 정도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수소트램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아침적인 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MB 코리아와 그리고 화승 RNA는 좀 묶어서 봐야 되는데 GMB 코리아 같은 경우는 수소 트램 연료전지 열관리 그리고 화승 RNA 같은 경우는 수소 트램 플렉서블 튜브를 맡아서 이 수소 트램 성능 검증 작업에 이 두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트램 얘기가 나오게 되면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K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피팅주로 많이 묶이는데 이 DK락이 그 현대로템과 그 수소 전기 트램 실증 및 보급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팅뿐만 아니라
아니라 수소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번 관련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수소 플랜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사우디에서 나왔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쪽 같은 경우도 2030 이 수소 정책에 대한 어떤 이 확정된 사항이 좀 나왔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수소였던 그 테마가 또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트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분석해 준 종목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LNF 가지고 와봤습니다. 워낙 큰 종목이어서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포인트,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공급 발표가 지금 그런 부분에 모멘텀이 남아있고, 또 다른 모멘텀은 이제 북미 진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랑 양극재 합작 회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규모는 한 5에서 10톤 정도의 규모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 달 11월 달 중으로 인해서 관련 허가가 발표가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생산이나 매출에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F의 세부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이 한 440억이 정도 좀 넘게 나오긴 했는데 올해는 크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3,100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성장이 올해 좀 되는데 이게 올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2023년 내년에는 5,100억 정도로 올해 대비해서 한 65%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실적 고성장 기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좀 많이 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최근에 수급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외국인들과 기관이 지금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봤었을 때도,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봤었을 때도 최근에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좋은 주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기대가 하게 되는 종목이라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27만 원, 손절가 라인은 21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NF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고성장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기가렌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네옴시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이 수소 관련주 말씀을 드릴 때 빈살만이 새벽에 비밀리에 방문을 했고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수소 트램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뭐 그 전자신문이나 뭐 언론을 좀 참고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이 빈살만과 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이번에 재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 간은 이 내용 좀 그 신문 내용 좀 참고해 보게 되면은 AI라든지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같은 그 IT 분야의 어떤 스마트 시티 관련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가렌 같은 경우에 삼성 기가렌 같은 경우에 이 5G 관련 수혜가 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상한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가 기가렌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이 이재용 회장과 빈살만이 만나게 되면서 5G에 대한 그 5G를 포함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논의 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5G 어떤 수혜가 있을 만한 종목이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뭐 상한가에 갔다라는 것들은 아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증시에서는 기가라인을 네옴시티 관련된 5G 테마주 어떤 대장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세가 제일 강한 놈이 원래 그 대장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가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5G 스몰셀 안테나를 개발을 완료를 했는데 작년에 그 삼성전자 북미 5G 장비를 단독으로 또 공급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업 내용에도 보게 되면은 안테나 부분에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 이력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에 일단 5G, 그러니까 네옴시티 그리고 5G 스마트시티와 연결시켜서 대장주 네옴시티 그 기가렌으로 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어쨌든 그 11월 14일 날 상한가 종가가 1,680원인데 최근에 어쨌든 이 상한가 종가 이상의 가격 1,700원대 이상 가격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시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 계단식 상승 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가렌을 좀 선택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700원에서 1,75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75원, 8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번 1,750원 아래권 내려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목표가는 2,100원, 손절가는 1,6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레인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조금 조정을 받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목표가는 2,1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